안녕하세요. 영어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PT 봉선생 기본 구문 독해 5강 혼합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합 문제를 오늘 할 건데요. 혹시 만약에 중간에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그 모르는 부분 앞으로 가서 다시 반복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in the country, 시골에 있는 sent. 사람, 사람을, 뭐뭐에게 뭐뭐를 사형시키죠. 보내주었습니다. 그 숙녀에게 많은 편지를. 이걸 못했다. 그러면 사형시 가서 반복 훈련 5개, 10개 더 적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는 in the city, 도시에 있는 by, 사준다. 사람, 사람을, 뭐뭐에게 뭐뭐를 나의 grandparents, 조부모에게 많은 선물을 매달마다, every month, 매달마다. 자, 데오라 유도부 사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있다죠. 있다. 많은 아름다운 호수들이 in Korea, 한국에. 자,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These, 이것들은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매우, 자,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어? 이런 것들은 많은 아름다운 호수다. in Korea, 한국에 서, 한국에 있는, 둘다 되네요. 5번 갑니다. 나의 형제는 수리점에 있는 렌트 빌려주었다. 그에게 음악 CD를 사람 사람을 뭐뭐에게 뭐뭐를 히 그는 말했다 told the boy 그 소년에게 기억하도록 그 놀라운 사실을 지난주 Friday 금요일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네요. 해석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해라 말해라 그 남자에게 그 놀라운 진실 8번 갑니다. 뭐 시작했습니까? 투부 정사형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그 소년에게 놀라운 뉴스를 is necessary 필요한 이런 뜻입니다. ing로 시작했습니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는 것은 그 교과서를 three times a day 이까지 간단하죠? 하루에 세번 is important 중요하다. 한영은 아, 한영 이번에 결혼했죠, 그죠? 박군과 결혼합니다. will help 도와줄 것이다. 지각동사 사역동사. 자 연습 좀 해봅시다. 지각동사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그렇다. 듣보노 듣보노 듣다 보다 느끼다. 사역동사가 뭐가 있다? 사역동사 네 개. ML? ML? 자, 지각 사역동사 해석의 특징.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요놈을 을을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더라. 늙은이가로 해석한다. 다시 한영은 도와줄 것이다. 그 남자가 운반하도록 그 박스를 into the store 그 가게 안으로. 자, 한영은 will help 도와줄 것입니다. 그 남자가 여러분 이 전명구 하나 더 추가해놨어요. 이거요. 어떻게요? 은행 안에 있는 남자가 운반하도록 그 박스를 into the store 그 가게 안으로. 자, 이 목적어 뒤에 전명구가 추가된 문장은 다음에 뒤에 또 나옵니다. 연습해 보도록 하시고요. To be 되는 것은 좋은 선생님이 한국에서 필요하다 많은 노력이 일반 동사 앞뒤를 기준으로 해서 끊는다. To sit 앉는 것은 to 부정사죠. In front of the computer, 컴퓨터 앞에 for 2 hours, 2시간 동안 It's not good, 좋지 않습니다. For your back, 당신의 등에 and 오타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your eyes, 너의 눈에 2페이지입니다. ing로 시작했습니다. 자, 멈춰세와 놓고 여러분이 직접 써보시는 게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사형식, 오형식, 전치사, 투부정사, ing 쪽으로 넘어가서 반복 학습을 하면 된다라고 했죠. 자, 시작합니다. 보내는 것은 약간의 책들을 to the children, 아이들에게 can make, 만들 수 있다. 그들을 행복하게. 자, have 나왔어요. 여러분 have 나왔어요. 해서 어떻게 해요? 시켜라죠. 시켜라. 시켜라. 그 소년이 가져오도록 물을 수업 중에. 자, making, ing로 시작했네요. 뭐뭐 하는 것은? 만드는 것은 그 소년이 사용하도록 새로운 셀폰을 수업 중에, looks, 보입니다. 불가능하게. 그렇죠? 수업 중에 핸드폰 사용하면 안 됩니다. 4번 갑니다. To advise, 무슨 뜻? 충고하다죠? 충고하는 것은 나에게 싸우지 않도록 with my younger brother, 나의 동생과 어렵다. 아, 저놈한테 충고하면 꼭 저놈이 나한테 욕을 할것 같단 말이야.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 충고를 하는데 그걸 충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괜히 기분 나쁜 쪽으로 받아들이는 충고 있죠. 5번 갑니다. 그 소년. At the back of the class. 그 교실 뒤에 있는 will give 줄 것이다. 사람 삶을 뭐뭐에게 뭐뭐을 사람 삶을 뭐뭐에게 뭐뭐을 그녀에게 약간의 캔들. To be 되는 것은 영어 instructor. instructor 강사 선생님. 선생님이 will be difficult. 전치사 앞에서 끊는다. 어려울 것이다.
한국에서 이렇게. Selling 파는 것은 오래된 동전을 makes 만듭니다. A lot of money. 자, make a lot of money. 그러면 돈 벌다 이런 뜻입니다. In a foreign country. 외국 나라에. 자, 8번부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년. At the back of the class. 교실 뒤에 있는 will show. show는 보여주다. 보여줄 것이다. 사람, 사람을. 뭐뭐에게 뭐뭐선. 그 낯선 사람에게. way는 길 방법. 길. 길을. 우체국까지의 길을. 많은 선생님들은 next to us. 우리 옆에 있는 help.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풀도록 그 수학 문제를. bring. 투부정사로 시작했죠. 가져오는 것은 신선함물을 그 남자에게 to.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 can make.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bring.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네. 해석 어떻게 해요? 가져와라. 사람, 사람을. 뭐뭐에게. 나에게 아주 좋은 차를. On my birthday. 나의 생일날. With her. 그녀와 함께 다음 주 일요일날. My instructor. 나의 선생님은 ask 사람 to. ask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런데 ask 사람 to 부정사는 요청하다. 요청했다. 그 학생들에게 push 밀도록 그 차를 3 days ago. 3일 전에. Stop. 멈추는 것은 흡연을. 돕는다. 많은 사람들을 이러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살도록. 전치사 앞에서 끊는다. 전치사 앞에서 끊는다. 모르면 너의 손목을 끊는다. 오랜 시간 동안 그의 가족들과 함께. 13번에서 다시 해봅니다. 자, 멈추는 것은 흡연을. 돕는다. 많은 사람들이 살도록 오랜 시간 동안 너의 가족들과 함께. 됐죠? With his를 대어로 고치는 게 좋겠네요. 자, 대어로 되지. 즐거운 하루 되시고 꾸준한 반복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